안녕하세요. 연암고교학원입니다. 2025학년도 EBS 수능 특강 독서 적용학습 3강 과학기술 미세조리와 바이오연료 해설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4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 문단입니다. 바이오연료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되는 연료로 길고 느린 자연적 과정을 거쳐서 생성되는 화석연료와는 달리 짧고 빠른 인위적 과정을 거쳐서 생성됩니다. 자, 여기서 바이오연료라는 것은요, 연료인데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되는 연료야. 자, 그런데 빠르게 만들어지는 인위적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다는 다소의 장점 같은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바이오매스가 무엇일까? 바이오매스란 살아있거나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유기체와 첫 번째,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 바이오매스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바이오매스는요, 시체에 살아있거나 혹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떤 유기물, 유기체와 그것에서 나오게 되는 부산물이야. 자, 식물인 조류부터 동물의 배설물까지 모두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바이오연료는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서 일산화탄소나 미세먼지나 탄화수소, 독성물질,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오염물질입니다. 이런 오염물질이 상당히 작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이 바이오연료는요, 개발돼야 되겠죠. 또한 바이오연료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화석연료보다 별로 적지 않아요.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 별로 장점이 없는가? 아니, 방출된 이산화탄소가 바이오연료의 원천이 되는 뭐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서 식물에게 흡수가 돼버린다고 그랬어요. 자, 이 바이오연료는 CO2의 양은 똑같아요. 연소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화석연료보다 그렇게 크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바이오매스, 아까 이야기했던 식물인 조류에서 동물의 배설물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식물의, 즉 어디에? 바이오매스에 또 흡수되기 때문에 대기 중으로 다시 한번더 대지 중으로 나오게 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실제로는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번 문단입니다. 최근에는 미세조류를 바이오디젤의 원천으로 삼는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한창 진행 중입니다. 자,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바이오디젤입니다. 자, 우리 사실 연료에 디젤, 디젤 연료 많이 들어봤을 것 같거든요. 자, 이런 바이오디젤은 그냥 들어봐도 뭔가 연료이다라는 느낌이 좀들 겁니다. 조류는 민물과 바닷물뿐만 아니라 폐수와 열수, 자, 중요한 게 나왔어. 폐수와 열수까지. 우리 아까 바이오매스에 들어가 있는 범위가 유기체 부산물, 즉 식물 조류부터 동물의 배설물까지 들어간다고 했거든. 그러면 이 조류는 당연히 바이오매스라는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조류가 민물에도 있고 바닷물에도 있고 세상에 폐수와 열수에도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자, 이래 되면 어때요? 사실 우리가 처치가 곤란한 폐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재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서식하는 수생식물로 그 종류 또한 지구상에 확인된 것만 3만 종, 10만 종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답니다. 일반적으로 조류는 광합성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유기물을 생산하면서 산소를 배출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광합성의 메커니즘은 어느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빛을 이용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자, 그래서 유기물을 만들어낸다. 자, 뭐 탄수화물이나 등등의 유기물을 생산해서 또뭐 산소를 배출한다고 돼 있거든요. 뒤에 나중에 쓰일 거예요. 유기물 생산과 산소 배출. 자, 무엇을?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요. 현재 지구 대기 중 산소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할 정도로 지구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류는 막대한 이산화탄소를 유기물에 흡수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 대기에 아주 많은 이산화탄소가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 흡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 뭐 온실효과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 조류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을 두 가지로 다시 한번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류의 장점은 무엇이죠?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배출해요. 자, 그러니까 산소를 만들어내는 기계인 거야. 얼마나 좋아? 숨을 쉬어야 되니까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이 조류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온실효과까지도 완화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조류. 계속 읽어볼게요. 조류 중에서 단세포 미생물을 미세조류라고 하는데, 조류의 종류입니다. 지구 환경에서 미세조류는 막대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즉, 태양 에너지를 무엇으로?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면서. 중요한 말 나왔죠? 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바이오매스가 뭐죠? 원료의 재료인 거예요. 자, 즉, 대놓고 나오진 않았지만은 바이오 디젤이 분명히 연료일 거야. 자, 이 바이오 디젤의 재료일 거란 말이죠. 자,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면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소비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광합성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 이 이산화탄소를 소비한다고, 흡수한다고 말했거든요. 소비해서 환경에 도움을 줍니다. 미세조류는 대량으로 배양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너무 좋죠? 네. 또 기존 식용 작물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5일 생산량이 갑자기 5일이 나왔거든. 뭔지 모르겠어. 분명히 뭔가 생산량이 좋다란 말이 나왔단 말이죠.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이거 아마 연료일 것이다. 50에서 100배 이상 많고 매일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세조류라는 것이 결국 뭐죠? 미세조류가 바이오매스예요. 이 바이오 매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됐죠? 네, 얘가 바이오 연료라는 거야. 자, 그럼 이 바이오 연료는 장점이 많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어떤 장점이 있었죠?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조류는 너무 좋은데, 이 담으면 거기다가 더불어 미세 조류는 또 대량으로도 만들 수가 있더라. 이런 말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미세 조류예요. 제가 아까 우리 위에서 나왔던 미세 조류가 뭐였더라? 네, 단세포 미생물이었습니다. 미세 조류에서 바이오 디젤을 나왔어 또. 디젤을 생산하기 위해서, 즉 바이오 디젤은 우리는 아, 연료가 확실하구나. 위에서 거쳐야 되는 다섯 단계는 이렇게. 자, 단계가 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균주 선택 단계입니다. 배양할 적절한 미세 종류를 고른다. 당연할 겁니다. 사실은 이 배양을 해서 이런 미세 조류를 이용해서 또 우리가 바이오 이 연료로 써서, 네, 또이 바이오 디젤의 원천으로 삼아줘야 되는데, 이때 미세 종류부터 먼저 결정이 돼야 되겠죠. 이때 고려할 요인들은 여럿이지만, 자, 여러분들이 우리 연하민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재료를 선택하는데, 균주를 선택하는데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가성비, 즉 효율이 높은 재료가 좋겠죠. 계속 볼게요. 성장 속도, 수확 효율, 오일 수득률이 중요합니다. 오일 수득률, 이 오일이라는 게 연료라는 느낌이 또 느껴지는데, 오일이 많이 생산되는, 오일 수득, 즉 오일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비율이 높은 게 좋겠죠. 세표 벽이 있는 미세조류의 수확 효율과 오일 수득률은 세표벽이 없는 미세조류에 비해서 낮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어때? 세표벽은 있는 게안 좋다라는 말이죠? 미세조류의 세표벽은 안 좋아. 왜? 네, 수득률이 낮으니까요. 일반 박테리아에 비해서 두꺼워서, 아, 이것 때문이었어요. 두꺼워서 파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포벽이 얇은 게 좋아. 왜? 그래야지만 뭐, 노력이 덜 드니까요. 개발은 에너지나 비용 절감 면에서 큰 도움이 된답니다. 첫 번째, 균주 선택 단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요, 배양 단계예요. 배양 단계는 미세 조류의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자, 우리 아까 선택했잖아. 어떤 걸 선택을 할까? 요인조 세표벽이 얇거나 없는 거를 선택을 했어. 자, 이 아이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어떤 에너지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뭐 빛인가? 뭔지 모르겠어. 설마 밥을 주진 않을 거야. 그치? 에너지를 공급해서 바이오매스를 생산합니다. 배양은 에너지원에 따라서, 그럴 줄 알았어. 이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했으니까. 에너지원에 따라서 자가 역량 배양, 타가 역량 배양. 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가와 타가. 그리고 뭔가 믹스된 혼합 역량 배양입니다. 미세 조류로부터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기 위한 가장 흔한 방법인 자가 방법은 광합성이 나왔죠? 어? 광합성 하면서 에너지원으로 빛, 그렇죠.
자, 여러분들 광합성의 연료가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을 사용해서 무엇을? 무기탄소인 이산화탄소를 뭘로? 유기물로 변환합니다. 자, 그래서 자가 방법은요. 다 얘기하면 자가 영양 배양 방법이에요. 자가 영양 배양은요. 광합성을 이용하더라. 자, 그러면 광합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빛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네, 유기탄소로 바꾼다. 자, 이번에는 타가 영양 배양입니다. 타가 영양 배양은 유기물에 함유된 무엇을 다르네요. 아까는 빛을 사용했잖아요. 자, 그런데 유기탄소를 이용해 유기물 안에 있는 유기탄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서 자가 영양 배양에 비해서 세포의 성장 속도가 빠르답니다. 이거 이유는 모르겠어. 빛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유기탄소를, 몰라, 느낌, 뭐 영양가가 있나? 유기탄소를 에너지로 활용할 때는 장점,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대요. 좋네요. 성장 속도가 빠른 게 훨씬 더 효율이 좋겠죠. 자, 그러면서 호기성 세균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낮답니다. 호기성? 호기성이 뭐지? 네, 산소를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세균이고요.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생장을 하게 되는 세균입니다. 자, 이런 호기성 세균으로 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호기성, 왜? 사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자가 영양이랑 타가 영양 배양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아까 자가 영양 배양에서 자, 연암 친구들 선생님이 되게 중시했던 게 있었어. 뭐야? 광합성을 하면서 빛을 사용한다.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아무래도 광합성을 하다 보니까 빛을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빛과 관련이 있구나. 자, 그런데 우리 타가 영양 배양은 광합성을 이용한다는 말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산소가 우리 광합성이 뭐였어요, 아까? 다시 우리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해볼까? 자, 어디 있을까? 광합성은 광합성 있습니다.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물론 빛을 이용한단 말은 여기 없지만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물을 생산하면서, 우리 아까 이산화탄소 무기물을 유기물로 한다고 했잖아. 무엇을 배출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산소를 배출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에요. 산소를 배출한대요. 자, 그러니까 산소를 좋아하는 걸 아까 뭐라고 그랬지? 호기성 세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산소가 배출되지 않아요. 뭐 때문입니까? 그렇죠. 광합성 되지 않잖아요. X. 자, 그러니까 호기성 세균이 될 가능성이 낮은 거죠. 또 호기성 세균이 별로 좋지는 않은가 봅니다. 오염시키는 녀석인가 봐. 호기성 세균은 안 돼. 오염시키는 아이다라는 것도 정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폐수에 있는 유기물의 유기탄소를 폐수에 있는 거. 오, 폐수라면 안 좋은 거잖아, 환경에. 얘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류 생산 비용을 폐수가 아무래도 싸지 않겠어? 조류 생산 비용을 절감을 할수 있고 또 폐수 중에 유기물을 제거해서 사실 좋은 건 이건 것 같아요. 환경 문제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혼합 영양이에요. 믹스된 거예요. 상이한 에너지원을, 다른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조류를 함께 배양해서 뭐, 즉, 빛을 이용하는 거, 아니면 유기탄소를 이용하는 거, 즉, 다른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조류를 함께 섞어서 배양을 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누구처럼? 자가 영양처럼. 또, 유기물에 함유된 유기탄소를 분리시키면서 누구처럼? 타가 영양처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산화탄소의 흡수에 효율적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거죠? 그렇죠. 자가 영양 배양 방법이죠. 자, 그러면서 바이오매스 생산성을 높이고 아까 생산성을 높인다 했지? 뭐 어떻게 돼 있었어? 여기 나와 있죠. 짜자잔. 너무 지저분하다. 이번 거.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했거든요. 생산성이 높아요. 그리고 오염의 위험이 적다. 자, 이 오염시키는 녀석이 짜다다. 뭐죠? 호기성 세균이었습니다. 얘의 위험이 적다. 그러면 2번과 3번은요. 다가 영양 배양입니다. 1번도 영양까지 적어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이제 그럼 나머지 네 번째 바이오매스의 조성을 다양하게 할수 있고 왜?
우리 혼합영양배양이 뜻이 뭐예요? 상이한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조류를 함께. 그러면 조류도 썩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배양 중 생성된 유기물과의 상호작용. 그럴 거예요. 네, 여러 개 섞어서 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미세조류 자체, 되게 좋은 거 나왔습니다. 침전을 유발해서 수확의 편리성. 자, 침전돼. 그러면 아무래도 뭐 어떻게 추출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보다 걸러내서 받으면 될거 아니겠습니까? 수확도 편리하답니다. 정말 좋네요. 혼합이 좋네. 자, 다시 그 다음 넘어가서 수확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수확 단계에서는요, 리터당 1에서 2g, 옅은 농도로, 되게 매우 적은가 봐요. 존재하는 미세조류를 100배로 농축합니다. 미세조류를 고농축으로 만든다고? 미세조류는 세포 크기가 마이크로미터 매우 작은 단위로 매우 작고, 세포 사이에 정전기적 청력, 너무 중요한 단서 나왔습니다. 자, 밀어내는 힘인 정전기적인 청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옅은 농도다라는 정도는 우리 연하민들 추리할 수 있겠죠. 정전기적 청력이 작용해서 안전한 분산 상태를, 네,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청력, 즉 밀어내는 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산 상태겠죠. 미세조류를 수확하기 위해서 응집, 침강, 여과, 원심분리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에너지가 많이 들어, 즉돈 많이 든다는 뜻이에요. 상업하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확 단계니까 이런 수확의 문제, 돈 많이 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자석 나노 입자 를 이용한, 그럼 얘는 상업화 할수 있는 성격인가 봐요. 최근에 미세조류 수확 기술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자석 나노 입자와 미세조류를 붙여 응집을 시키고, 자력을 이용해서 응집된 미세조류와 나노 입자를 빠르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 후에는 다시 미세조류와 그리고 나노 입자를 다시 분리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석 나노 입자를 통해서 상업화하기 쉽지 않았던 수확 단계, 다양한 방법들의 한계를 극복을 할 수가 있었구나. 그리고 또 자석 나노 입자를 이용한 미세조류 수확 기술은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재질 추출 단계입니다. 는 미세조류가 바이오 디젤의 원료가 되는, 재질 너무 중요한 거 나왔네요. 자, 색깔 달리 별 붙여놓겠습니다. 지질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 염록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자, 그럼 결국 지질 추출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죠? 필요한 지질과 그 외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얘들을 분리시켜야 된다. 즉, 이 중에서 지질을 어떻게 해야 되지? 추출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지질은 두꺼운 세포벽 안에 일반적으로 기름, 이게 또 문제야. 안에 기름방울로 존재합니다. 아, 그래서 아까 오일 이런 말이 나왔구나. 따라서 미세조류로부터 지질을 추출할 때에는 효율적으로 세포벽을 파쇄할 방안과 또 다른 생체 구성성분 대비 지질의 추출 효율을 높일 방안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다른 생체 구성성분. 자, 대신에 만약에 우리 요 지문이 들어간다고 한다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생체 구성성분은 뭐야? 자,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더 색칠할까요? 탄수화물, 단백질, 염록소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대비 지질 추출 효율이 높은 게 좋아. 왜? 얘가 바이오 디젤의 무엇이니까? 연료니까. 그래서 콩 해바라기 씨 등으로 오일을 회수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유기용의 추출법을 미세조류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둥,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이오디젤 전환 단계는 지질을 전이 에스테르와 반응을 통해서, 중요해 보입니다. 통해서 바이오디젤로 전환하는 거예요. 즉, 지질, 아까 얻었죠? 지질을 메탄올과 반응시켜서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와 글리세롤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지질 얻었죠? 그죠? 바이오 디젤
이 아니고 바이오 디젤의 원료가 되는 지질을 얻었어요. 뭐에서 지질 추출 장비에서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질을요. 무엇이랑? 메탄올과 해서 반응을 시켜요. 자, 그러면 무엇이 나와요?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가 나와요. 그리고 글리세롤이 나오죠. 자, 이때 생성되는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가 디젤에 나왔습니다. 드디어. 자, 이 디젤의 대체 연료입니다. 자, 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이 대체 연료. 즉, 현재 지금 쓰고 있는 화석 연료인 디젤보다 훨씬 더 환경에 좋고, 또 지금까지 추출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니까 상업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자, 이런 대체 원료를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다. 원활한 전이 에스테르와 반응을 위해서 촉매가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황산, 염산과 같은 산 촉매, 자, 산성 계열의 촉매에 비해서 수산화 포타슘이나 수산화 소듐과 같은 염기 촉매, 가 반응 속도가 빠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가성비와 효율성에 관한 질문이 좀 많네요. 연기 촉매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응물인 지질과 촉매의 혼합 및 접촉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연기 촉매를 메탄올에 녹여서 쓰는 균일게 촉매를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리된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 디젤 대체 연료죠. 누적되면 염기 촉매와 많이 쌓이면 염기 촉매와 굳어버리는 비누화 반응을 일으켜서 자 그런 비누화 반응은 생기면은 안 좋은 반응이네요. 생성된 바이오 디젤과 부산물의 분리를 어렵게 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균일게 촉매가 아니고 고체상 염기성 촉매를 이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 이 바이오 연료에 대한 모든 이 발전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 마지막 단계까지 읽어보니 자 대제 디젤의 대체 연료 바이오 디젤 네 알아보았습니다. 문제풀이로 들어갈게요. 1번 문제입니다. 위크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선생님과 꼼꼼하게 지문을 봤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맞는 내용이고 이 정답의 근거를 문단번호를 실어 두었습니다.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쉽거든요. 5번은 바이오 연료는요. 연소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화석 연료보다 현저하게 적다라고 얘기했어? 절대 아니에요. 현저하게 적은 게 아니고 오히려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그랬다? 다시 재사용돼서 그렇지. 강합성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가 않은 것은 자, 기억. 미세조류에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기 전에는 다섯 단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 보면서 니은도 보고 가자. 배양 단계입니다. 자, 다섯 단계입니다. 적절하지가 않은 것은. 자, 나머지 정답의 근거들은요. 네, 다 체크를 해 놓았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고, 우리 이거 한번 간단간단하게만 볼게요. 첫 번째, 균주 선택에서는 오일 수분율과 수확 효율이 높아지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균주를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했었죠. 세포벽이 뭐 없거나 얇은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2번이에요. 배양에서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인다. 자, 우리 아까 배양 단계에서 뭐 자가, 타가 혼합 공부했었죠. 혼합이었습니다. 세 번째, 수학에서는 낮은 농도로 미세조류를 높은 농도로 농축해서 네, 드는 에너지를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낮았기 때문에 이것을 높은 농도로 농축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거야. 자, 그래서 관련되는 거 아까 우리 그렇죠. 5번 문단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상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자, 네 번째입니다. 지질 추출해서 유기용매를 사용을 하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자,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나왔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자, 지질 추출 단계에서 아까 선생님이 이 나머지 그 외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 필요 없거든요. 분리시켜야 되는 거야. 얘들을 왜 추가로 추출을 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얘들이 추가로 추출된다는 건 지질 추출에는 오히려 전혀 관련이 없고 안 좋은 거죠. 정답 그래서 4번입니다. 자, 아까 니은 배양 단계 미리 보셨습니다. 적절하지가 않은 것은.
자, 1번. 자가 영양 배양 중에 미세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서 자가하는 광합성.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2번. 자가 영양 배양은 무기탄소를 그렇죠? 광합성을 이용해서 즉 이산화탄소, 무기탄소를 유기탄소로 변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자가 영양 배양은 타가 영양 배양하고 타가네요. 큰일 날 뻔했어. 유기물을 제거해서 아까 폐수의 유기물을 제거해서 기억나세요? 폐수에 있는 유기물을 제거해서 환경에 오염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 네 번째. 타가 영양 배양은 답이거든요. 미세조류가 자 되게 무시무시한 말도 안 되는 빛을 받아서 이런 말이 나왔죠. 틀렸습니다. 자, 5번. 혼합 영양 배양은 2종 다른 종류의 조류를 함께 배양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다양하게 배양할 수 있고 그리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얘기했다. 수확에 편리 침전한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벌써 마지막 문제예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보기 광합성으로 유기물을 생산. 자, 이놈 친구들 스님이 벌써 적어놨거든요. 이거 자가 영양입니다. 자가 영양 방법입니다. 광합성으로 유기물을 생산하는 미세조류 배양 시스템은 크게 개방형 연못 배양기와 광생물 반응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방형 연못 배양기는 초기 자 요거를 동그라미를 세면 한번 쳐보고. 광생물 반응기는 네모를 한번 쳐볼게요. 개방형 연못 배양기는 초기 투자비와 운영 비용이 낮아서 비용적인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장점이 있었네요. 많은 조류 기업들이 선택을 합니다. 돈이 좀 싸네. 태양빛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바늘기 깊이는 0.1에서 0.3m 정도 태양빛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사실 0.1, 0.3이 기준을 우리가 모르겠지만 좀 태양빛이 많이 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떻게? 좀 수면이 얕다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요. 단점이 나옵니다. 온도 관리가 어려워요. 그럴 것 같아요. 바깥 온도에 비해서 좀 약간 좌지우지 될것 같은? 공급된 이산화탄소의 상당 부분이, 손실되네요. 네. 광합성으로 유기물을 생산하는 거잖아? 그럼 이산화탄소 필요하거든요. 이산화탄소가 있어야지 얘가 어떻게? 네. 유기물로 바뀌잖아요. 자, 그리고 미생물의 오염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자, 우리 아까 이거 미생물 언급된 적 있죠? 호기성. 기억나시죠? 네. 자, 그래서 미생물의 오염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호기성 세균에 의한 단말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적어놓을까? 반면 광생물 반응기는 외부로부터 배양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격리시킨 폐쇄형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으로 인위적인 광원에 의해서 빛이 공급이 되긴 되지만 왜? 돼야죠. 자가 영양 배양 방법이죠. 광합성이 되게 주된 방법이기 때문에 빛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밀폐된 반응기에 공급을 해요. 빛과 이산화탄소의 조절이 용이해서 왜? 왜 밀폐돼 있으니까요. 바이오매스 생산성이 높고 안정적 관리. 자, 지금 장점밖에 없죠.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다 장점. 이것만 방법. 이 방법만 하지. 광생물 반응기 방법만 쓰겠지. 뭐? 돈이 많이 듭니다. 단점이 크네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개방형 연못 배양기는 광생물 반응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금 이게 이 보기 지문이 두 개밖에 없어요. 뭐와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개방형, 네. 광생물, 반응기 두 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뭐에 비해서는 별로 필요 없는 말입니다. 자, 4번에 1번. 지우면서 한번 볼까? 그러면. 개방형 연못 배양기는, 자, 중요한 말만 우리 색칠하면서 보도록 하게 좀 진하게. 개방형 연못 배양기는 광생물 반응기에 비해서 자가 영양 배양을 위한 자가 영양 배양 맞나요? 네. 지금까지 우리 계속 자가 영양 배양 했잖아. 광합성. 타가 영양 아니잖아. 그지? 빛을 제어하는데 불리하다. 빛 제어에 불리하다. 어때요? 아까 위에 나왔었죠. 그죠? 빛 관리가 힘들다라고 했어. 왜? 노출되어 있으니까. 자, 1번 맞습니다. 너무 색이 진한가요? 2번, 개방형 연못 배양기는 얘는요. 그 다음에 광생물 반응이라는 말 필요 없거든요. 이거 없어도 돼. 어차피 우리 두개 비교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호기성 세균이 공기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에 불리하다. 맞아요. 노출되어 있으니까. 아까 뒷문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광샘물, 오, 이번엔 광샘물 반응이야. 얘는 개방형 연못 필요 없어. 어차피 이게 두 개 비교할 거거든요. 비해서 자가 영양 배, 어차피 자가 영양 배양인 거 알고 있었습니다. 무기 탄소를 공급하기에 더 유리하다. 맞죠?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네. 밀폐된 반응기에 인위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산화탄소 조절이 용이해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네. 여기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 광샘물 반응기는 개방형, 뭐 연못 배양기에 비해서 혼합 영양 배양. 어, 혼합 영양 배양이 아까 뭐였었죠? 네, 자가와 다가 합친 거였었잖아, 그지? 자, 해서 자가와 다가를 합친 더 유리한, 즉 혼합 영양 배양에서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다. 네, 사실 이 혼합 영양 배양이 자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뭐 타가는 뭐 별로 신경 쓸 거 없지만 어쨌든 자가가 들어가 있는 혼합 영양 배양에 유리한 건 맞을 거예요. 광샘물 반응기가 기본적으로 환경 자체가 돈이 문제지 환경 자체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타가에는 별 상관이 없죠. 지금 광샘물 반응기나 개방형 연못 배양기는 다 뭐야? 자가 영양 배양 방법의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혼합 영양 배양은 자가도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요거 때문에 자가 때문에 유리한 환경을 준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5번. 개방형 연모 배양기는 달리 타가 영양 배양에서 이 말 앞에 왜 해? 말도 안 되는 게 나왔지. 왜? 광합성을 쓴다잖아. 그럼 뭐야? 자가 영양 배양이거든. 타가 영양 배양이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천천히 꼼꼼하게 공부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습니다. 연암국어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화이팅!